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9개 중소기업 단체와 민생활력 온도 플러스 5도 캠페인을 출범했습니다. 민생활력 회복을 위한 내수, 고용, 수출 3대 분야 활성화 목표도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좀 많이 사주세요. 8에 5개 요거 다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금천구 별빛 남문시장을 찾았습니다. 민생활력 온도 플러스 5도 캠페인 출범을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위한 조치인데 올해 말까지 내수, 고용, 수출 분야에서 최소 한 가지 지표 이상은 전년 대비 5% 이상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5월 대한민국 동행축제에 발맞춰 온누리 상품권 구매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 고용 증가를 위해 청년 고용 활성화와 근로시간 유연화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 용사 발굴과 해외 진출 확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갑을 닫아버리시는 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 좀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시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체감적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힘을 모아야 될 때이고요. 이번 캠페인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